해군이 너무 말을 바꿔왔잖아요. 강정마을에. 그래서 어떤 절차적 투명성이나 정당성 이것이 상실되기 때문에 강정마을 주민들이 그 신뢰를 상실한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는 원인 제공을 해군이 했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그 관람식의 콘텐츠가 어떻게 되든 간에 어떻게 되든 간에 그 콘텐츠를 제대로 잘 뭐 나는 그것이 군사작전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런 콘텐츠를 잘 설명해서 처음부터 좀 더디지만 그 과정을 좀 투명하게 갔으면은 이런 사태가 덜 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정말 그 상당히 아쉽고 의회에서도 지금 그 43명 의원이 전부 촉구결의안 그 동의에 서명을 했고 말이죠. 이런 거는 그 행정이 특히 군이 너무 상명하다시피 그런 그 권위주의에 지금 아직도 빠져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그 원인 제공을 해군이 했단 말이야. 어떤 과정상 관리가 예. 좀 적절치 못했던 것 같고요. 예. 이제는 이제 최종 좀 마무리 지어야 될 단계라서 예. 우리 지역사회 예. 예. 특히 마을 주민들 당장님에게 당장 주민들이 마을 주민을 통해서 반대 의지를 표현을 했고 예.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게 무엇이냐면 사실은 이게 그 해군기지로 이렇게 그 공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사실은 예. 뭐 설명 안 해도 되지만 예. 정확히 저기는 해군기지가 아닙니다. 예. 공군 복합함이죠.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한 명확함이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와 기본해서 강정 주민들과 화해와 상생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런 치유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든 해군이든 단 한 번 제대로 내본 적이 없습니다. 예. 결국은 이게 전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시 바람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지역주민이나 도민들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해군의 처사가 아닌가. 그래서 사실 저희 의회에서도 13명의 의원들이 전부 다 촉구결의안 서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도민의 뜻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우리 도민 정부가 지금 국민들과 늘 소통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그 도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해서 이걸 다시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예, 저도 한마디 한다면 아까 좀 전에 우리 두 분이 말씀했지만 그동안의 강정 주민들이 사실은 엄청난 고통을 지금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과정에 어떤 치유 단계는 지금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불신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강정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또 상처를 주는 그런 과정까지 와가지고 지금 도민 사회에서는 지금 발칵 뒤집혔거든요. 네. 우리 의회도 어쨌든 도민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결의문도 채택하고 했는데 우리 조동민주당 소속입니다만은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 도민과 소통하는 관점에서 강정 주민을 우선 먼저 치유 먼저 하고 그 과정을 소상히 설명도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거 없이 지금 불신이 깔려 있는 상황에서 아까 좀 전에 말한 대로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인데 그 해운기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런 관점에 불신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거에서 좀 관심 가지셔가지고 올라가시면 해군하고 잘 협의해서 이런 방안들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지 않겠냐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민의 그 대표기관이 의회고 이번에 관람식 관련돼서 뜻하지 않게 의도하지 않게 다시금 갈등이 그 확산되는 것은 우리 문재인 정부로 봐서도 원한치 않는 일이고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10년마다 벌어지는 행사고 또 기왕이면 그 행사를 계기로 해서 작년부터 계속돼 왔던 강정 치유의 과정들에 도움이 되는 계획으로 방향으로 아마 그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게 충분히 좀 공유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좀 아쉽고 더군다나 지금은 이제는 그 이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결론을 내려서 실행을 해야 될 단계에 도달해 있는데 그런 단계에서 우선 지역사회 의견을 마지막으로 충분히 좀 들으러 왔고요. 그리고 애초에 저희 입장은 갈등을 구체적으로 하거나 그러기보다는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